그 굿와이프를 보면 뭐 검사장이랄지 좀 책임 있는 그런 법률가에게 직접 지역구의 주민들이 그걸 뽑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어떤 선출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을 헤아려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네. 우리가 줬던 권력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법조인들한테 정말 누가 주인인지는 알려줘야 돼요. 그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봤었을 때 판사도 선출을 하고 검사 같은 경우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검사장 이런 사람들은 선출을 하거든요. 말로는 막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느냐. 우리가 정말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독립을 한다랄지 아니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정말로 우리가 느끼려면은 국민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. 저 선생님 그러면 판사 혹은 뭐 검사를 선출직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아닌가요? 되게 궁금해요 진짜.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봐요. 예를 들면 근데 이 모든 게 다 해결책은 아니에요. 이런 것마다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. 포퓰리즘? 그렇죠. 그게 사실 미국에서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는 어마어마하게 판사들의 그 비리가 말도 못한 비리가 있었어요. 뭐 예를 들면 1위 철도 강탈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. 거기에서 보면은 판사들이 막 뇌물을 받고 서로 이 가압류 가처분을 막 남발을 해서 결국은 1위 철도 회사라는 어마어마한 회사의 경영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. 그래서 1위 갔다 저리 갔다 해서 1위 철도예요? 1위 갔다 저리 갔다 해서 1위 철도죠?